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구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바스켓볼 챌린지 서울대회입니다. 자, 8강 세 번째 경기 최용준 대 폭격기 이진우의 맞대결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팀 이름을 정하기가 귀찮았나요? 자, 이름으로 선수 중에 이름으로 이렇게 또 이름을 정하고 두 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팀 이름에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팀 이름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자부 팀에도 굉장히 또 긴 팀명이 있었죠. 예, 상당히 또 예, 아재 감성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우리 남자분은 본인들의 이름을 건 팀이 많습니다. 지금 두 팀의 대결도 최용준 대 이진우입니다. 예, 최용준 팀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준 팀에 최용준이 없네요. 자, 홍기성, 윤주로, 김준성, 주견을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나요? 자, 폭격기 이진우 팀은 이준영, 이진우, 신중현, 이승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야투 나온 걸 봐서는 스피드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폭격기 팀이 파란색입니다. 자, 바로 미슬 샷클럭 바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참 이 3대3 대회는 그 메인 볼 핸들러, 공을 모는 선수가 일단 수비에 막혔을 때는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 스텝 앞으로 오면서 자, 리바운드 팀이 난댔고요. 하지만 결국 성공합니다. 자, 홍기성 선수의 득점. 자, 홍기성 선수는 선수출이네요. 선수 출신이네요. 네. 자,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핸드체킹이 되지만 저 정도는 파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을 너무 쓰는 수비를 또 해서는 안 되겠죠. 폭격기. 자, 폭격기 이진우 팀의 첫 슈팅 불발. 8분 약 2분 여지나서 1분 여지나 상황. 다시 외곽. 홍기성. 오, 자, 네. 홍기성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울. 지금도 이제 리치인 파울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스텝을 빼앗기기 때문에 예. 이제 발이 아닌 손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 파울이 많이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트 성공합니다. 역시 홍기성 선출답게 자유투 차분하게 성공해줬고요.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폭격기 이진우. 자, 이진우. 자, 이준영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에어볼. 지금 에어볼 나왔지만 역시나 아까 바깥으로 공을 빠르게 전달했을 때 이런 와이드 오픈 기회가 나올 수 있죠. 예. 실점을 했을 때 방심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런 또 3점 기회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팀이 안 들어갑니다. 잘 타이밍 맞춰 들어왔는데요. 자, 득점 쉽지 않고요. 베이스라인 쪽 방어집에서 라이어. 완벽하게 미스매치를 살리는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주현일. 자, 3대1입니다. 아, 놓쳤어요. 참, 아, 블락이죠. 걸렸군요. 네. 네. 걸리면서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높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미스매치 상황에서도 그냥 쉽게 슛을 못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3대1 앞서 있는 최용준. 자, 드라이브인 홍기성. 또 들어갑니다. 좋네요. 자, 홍기성이 역시 에이스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역시나 뭐 왼쪽 드리블 돌파도 오른손처럼 하네요. 예, 이번에는 에이스입니다. 11번 이승환 선수가 돌파할 때 앞에 있었던 3번 주현우 선수의 파울입니다. 신중현 들어가지 않아요. 오우, 네. 오우,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나는데요. 자, 13번 이진영 선수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리바운드 잡으러 왔다가 오우,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저럴 때 이제 꼬리뼈로 많이 다치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자, 일단 바로 일어나는 거 봐서는 다행입니다. 일단은 아, 드리블 좋아요. 자, 외곽 와이드 오픈을 내줬고 2점 잡습니다. 아,
기가 막힌 드라이브 킥아웃이었는데 네. 마무리가 아쉽네요. 자, 두 포인트 실패. 김준성 선수가 실패합니다. 이 김준성 선수는 아마추어도에 많이 나오는 선수인데요. 선출입니다. 중앙대학교 선수 김준성. 최웅준 팀의 네. 4번을 맡고 있습니다. 체구가 남다르죠. 예. 흔히 말해 와꾸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최웅준 팀의 선수 교체를 합니다. 55번 윤준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우석대학교 1학년인데요. 윤준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넘어지는 과정에서 윤준호 선수가 좀 출혈이 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출혈이 나면 바로 또 치료를 받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체가 잠시 좀 있었습니다. 12번 이진우 선수. 이진우 노점. 야, 이 교체가 되자마자 이런 슛 하나 꽂으면 분위기 예. 달라지죠. 자, 폭격기 이진우의 2점. 4대 3. 자, 팀 이름에 맞게 본인의 이름 올렸는데요. 더블 클러치. 빠릅니다. 주현일. 저런 이 드리블러가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옆으로 내줬고요. 네. 2점 성공. 아, 1점 성공. 14번 신중현. 양팀 모두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득점으로 직접 마무리하거나 지금처럼 또 바깥으로 빼주는 패스를 통해서 동료들의 예. 득점을 돕습니다. 주현일 이번 슈팅 불발. 다시 폭격기 이진우 팀의 공격. 자, 리바운드 뺏깁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윤준호. 자, 베이스라인 쪽 옆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준호 슛 놓쳤고요. 파울까지.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예. 좋은 기회를 잡는 빈도가 높거든요. 자, 이럴 때 역시나 뭐 본인 수비뿐만 아니라 도움 수비를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이런 팀 디펜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 1, 아, 4대 5입니다. 자, 2점 성공이에요. 2점 성공 7대 4가 됐습니다. 자, 최웅준 팀이 2점. 아, 이번에 2점에 그러니까. 2점으로 옮기수 다시 1점차. 스크린을 활용하는 척하다가 그냥 냅다 쏴버렸죠. 예. 자, 양팀 두 점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김준성 들어오는 과정 파울. 12번 이진우 선수가 파울을 범합니다. 아주 훌륭한 포스트업이죠. 네. 예. 툭 기대놓고 지금 바로 베이스 라인 쪽 돌았습니다. 다시 김준성 네. 또 파울이에요. 이번엔 슛 동작으로 간주가 됐어요. 자, 얻어내는 김준성입니다. 지난 뭐 외곽보다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림을 등졌을 때 뭐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 자유투 준비합니다. 4분 41초 남아 있습니다. 김준성 자유투 실패. 자, 마지막 터치 공격권. 자, 공격권 넘어가는군요. 폭격기 이진우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외곽으로 나왔고요. 드라이빙 좋죠 이 선수. 아, 빠릅니다. 아, 슛브라이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파울입니다. 자, 이진우의 11번 이승환 선수가 선출도 아닌데요. 드리블 능력은 상당히 좋네요. 자세도 상당히 낮고 예. 양쪽 돌파를 다 가져가네요. 이진우의 2점 불발, 김준성 리바운드. 최영준 다시 공격합니다. 최영준 팀의 김준성 2점 성공합니다.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슛. 아예, 아예 버리는 수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오죽어 맞습니다. 2점 이승환 9대 8 한 점차. 자, 외곽으로 다시 내줬고요. 김준성. 김준성 다시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불발. 자,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선언 내리군요. 자, 림에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3분 35초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11번 이승환 선수의 슛이 다 영향가가 높은 건 항상 그 응수하는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자, 드라이빈 외곽으로 내줬고, 자, 자신이 없어요. 자, 너무 주춤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리바운드 이진우. 아, 이진우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스틸도 불리지 않았고요. 최용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준성 타이트하게 수비하고 있는데요. 파울 선언했습니다. 자, 13번 폭격기 이진우의 이준영 선수의 파울. 폭격기는 다섯 번째 팀 반칙입니다. 남은 시간 3분. 아, 슬립으로 빠졌네요. 자, 미었어요. 김준성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픽을 서고 이제 미끄러지는 픽앤슬립. 아주 좋은 네. 공격이죠. 8대 10 미드레인지 불발. 리바운드 김준성. 최준용이 잡아냈고 두 점짜리 슛 들어갑니다. 홍기성. 이게 리바운드의 중요성입니다. 예.
자 옆으로 내줬고 점수가 넉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네.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따내는 이진우 에어볼. 폭격기 이진우 에어볼. 자 리바운드 잡아낸 건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2분 17초. 어허! 끝입니다. 홍기석 연속 도점. 또 잘 넣습니다. 점수가 벌어집니다. 6점 차. 아 홍기석 선수가 두 개 연속 꽂아 넣었어요. 특히 아까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잡자마자 패스 받고 던진 2점 슛. 예. 그러니까 결국 야투가 실패하더라도 외곽에 헐거워지면은 뭐 3대 3에서는 바로 이제 2점을 얻어맞습니다. 예. 자 작전 시간에 한 번 더 요청이 됐어요. 6점 차 남은 시간 2분 2초. 자 물론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 최용준 팀의 선수들의 득점이 살아나고 두 점이 살아나고 있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여기서도 사실. 야투 실패하고 나서 수비가 안 됐던 거죠. 예. 네. 자 곧바로 수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지 못하면서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자. 좁게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폭격기 이진우의 이진우. 자 이진우의 실책인가요?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마음이 너무 급했던 이진우 선수였는데요. 자 체크볼 이어지고 최용주 팀의 공격. 아 미끄러졌습니다. 홍기성 다시 한번 2점. 이번엔 짧습니다. 리바운드 이진우. 이진우 외곽으로 내줬고 올라갈 듯. 자 다시 가운데서 자 가까이 왔고 김준성을 앞에 두고 올라가는데요. 막힙니다. 네. 1대1을 상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김준성이 힘도 좋고 거기에 선출이기 때문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특히 인사이드 들어갔을 때는 뭐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예. 자 이승환의 2점 불발. 1분 10초 6점. 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넉넉해지는 최용준인데요. 로퍼스에서 확실한 존재감의 차이가 양팀의 예. 예, 점수 차이로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김준성의 득점이 이어서 바로 폭격기 이진우 팀의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패스가 너무 강했습니다. 여기서 엔트리 패스 받기 전에 그냥 로포스 자리를 포기하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예. 자 더블 클러치 하지만 파울이에요. 자 이진우 파울입니다. 자 드리블 좋네요. 역시 최용준 팀의 3번 주현일 선수의 드라이빙 돌파. 얼굴 쪽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또 바로 미안하다는 또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예.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성공. 자 16대 8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이진우 2점. 자 이진우의 2점이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없네요. 43초 남아있습니다. 자 서둘지 않죠. 자 주는 척 더블 클러치 맞겠습니다. 머리 직접 올려놨고 성공합니다. 페이크 이후에 지금 또 본인이 직접 풋백까지 마무리합니다. 예, 홍기성 그리고 두 점 다시 이승환. 문전이 돋보이네요. 예. 사실 이 반코트가 좁기 때문에 키 작은 선수가 2점 던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자, 찬스예요. 네. 페인팅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나갔죠. 예, 완벽히 나가지 않았다는 네. 판정 바이레이션입니다. 자 14초 남은 시간 18대 12. 자 이렇게 되면 최용준 팀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최용준, 홍기성 안쪽으로 아하. 트래블링이에요. 자 스텝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5.5초 남겨둔 시간 공격권 넘어갑니다. 폭격기 이진우 팀. 자 이대로 1초 경기 끝납니다. 18대 12. 8대 12 6점 차로 최용준 팀이 폭격기 이진우 팀을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제 선수 출신이 있는 팀과 또 없는 팀의 무게감 차이를 좀 네.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자 클럽부 자 생활체육하는 우리 동아리 3대 3 농구팀의 네 번째 경기 8강 네 번째 경기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